이제 먼저 쉬운 것들을 먼저 배워야 되니까 저기 돈타령을 먼저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비단타령으로 내가 넘어가 줄게. 둘째 박에서 나온 것이 근데 사부님 비단타령이 길던데. 길지만 좋잖아. 좋고 이걸 살려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비단타령을 배우는 거야. 비단타령이 엄청 좋아 노래가. 그러니까는 돈타령 먼저 배운 다음에는 비단타령을 배우고 그게 둘째 박에서는 비단타령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결과물들을 먼저 저 해요. 왜냐면은 재밌으니까. 재밌고 즐겁고 그러고 나서 푹푹 박을 탈 때는 좀 궁상맞아 슬프고 그러니까 그냥 박은 그 나중에 타는 거야. 결과물을 먼저 배워 그렇게 하고 그러기 전에 이제 박을 타려면 또 이제 제비가 이제 박씨를 물고 와줘야 되거든. 그것이 이제 제비 노정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으로 배우는 거야. 결과물들을 먼저 나온 것을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박 두째 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그러니까 그게 역으로 배우는 것으로 여러분들하고 합의를 이제 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어찌 떨어 보았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오그려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잘하시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컵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돈 한 캐를 들고 노는 뒤. 아울 쓰구나 절 쓰고 헤이. 자 이거는 둘째 박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 박이 아니라 두 번째 박에서 나오면서 박자는 두 박자니까 벌시구나 절시구 이렇게 된 거죠. 시작. 얼씨구나 절씨구 이렇게 돼. 깨끗하게 딱딱 리드미컬하게 띄워줘야 돼. 얼씨구나 절씨구 굿. 그런 거를 살려줘야 돼요. 이런 거 못 살리면 맹탕 돈타령이 돼요. 이게 박자가 쫀쫀해요. 박자로 저기를 저기 뭐야 재주를 많이 부린 노래예요. 곡이 많이 어려운 곡이 아니에요. 곡이 많이 어렵지 않은 곡은 반드시 박자에서 재주를 부리게 돼 있어요. 자 곡이 많이 어려우면 박자는 단순히 가야 돼요. 그래야 곡을 막 목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작곡의 원리예요. 그래서 곡이 단조롭다. 그 말은 곧 장단은 까탈스러울 것이다. 예상하면 되는 거예요. 얼씨구나 절씨구 자, 얼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얼씨구나 절씨구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그렇죠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 구근을 쓸 때 바퀴처럼 맹상 구근을 쓸 때 바퀴처럼 맹상 구근을 쓸 구근을 쓸 때 이렇게 두 번 굴러봐 맹상 구근을 쓸 때 바퀴처럼 맹상 구근을 쓸 때 바퀴처럼 둥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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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너무 잘하네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직원을 직원을 막 굵게 이거는 굵게 둥글려주는 거예요 다루를 어거 이런 게 아니고 직원을 직원을 둥글게 둥글게 성글게 둥글고 성글게 치는 거죠 직원을 거걸 이런 게 아니라 직원을 이렇게 직원을 가진 돈 가진 돈 예 그렇죠 부귀공명이 붙은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공 부귀공명이 부귀공명이 그치 히 붙은 돈 붙은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돈 봐라 얼씨구나 돈 봐라 아주 잘하시네 얼씨구나 절씨구 헤이 얼씨구나 절씨구 구 이렇게 하지 말고 얼씨구나 절씨구 끌러봐 이쁘게 구 이렇게 해봐 구 구 그렇죠 그렇게 던져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그렇지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구 하지 말고 구 구 편하게 놔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굿!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헤이!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돈 끝에가 전부 그런 식인데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잘나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찰난 돈. 맹상국어는 술래 바퀴처럼. 맹상국어는 술래 바퀴처럼. 그거는 술래. 그거는 술래. 그렇지, 그렇게 해야 돼. 맹상국어는 술래 바퀴처럼. 맹상국어는 술래 바퀴처럼. 굿. 둥고호를 둥그렇게 둥그렇게 둥고호를 시작. 둥고호를 둥글 생긴 돈 시작. 둥고호를 둥글 생긴 돈. 이게 동편소리니까 동편소리는 막 멋을 타로를 막 저기 해서 막 이렇게 치고 그러지 않아요. 노래가 숭글숭글하게 슴슴한 듯하게 굵게 굵게 노래를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깨끗하게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굵게 굵게 대마디 소리로 가는 거예요. 잔재주를 많이 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을 써야 돼요. 여기서 현란하게 목을 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숨숨하게 목을 써요. 이 노래는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치고는 가진 돈. 생살치고는 가진 돈. 국이 공명히 붙은 돈. 국이 공명히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얼씨구나 돈 봐라. 그렇게 하죠.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아무것도 없어. 깨끗하지만 짱짱하게 빌면서 버티면서 호흡을 갖고 가야 돼. 시작.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이제 오. 그 호흡을 끝까지 갖고 가야 돼. 이제 하고 죽어버리면 안 돼. 꽉 밀어 살려서.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한 호흡으로 다 길게 쫙쫙 펴서 시작.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어르시구나 돈 봐라. 어르시구나 돈 봐라. 굿. 이 노래에 이 노래의 특징이 그런 데 있는 거야. 그거를 그 호흡을 길게 밀면서 짱짱하니 팽팽하니 긴장줄을 놓이지 않고 이렇게 알씨를 당기듯이 버티면서 짱짱하게 호흡을 갖고 빼주는 거야. 예? 거기서 한 호흡이라도 놓쳐버리면은 거기서 그 줄이 이렇게 팽팽한 것이 이렇게 되면서 안 돼. 그런 이 소리 맛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를 살려서 그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 소리가 쉽지 않은 소리인 거야. 근데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안 편해. 돈이랑 단조롭다고 해서 편하냐? 아니야. 단조롭지만 안 편한 거야. 그렇게 소리는 만만한 것이 아니야. 가락이 단조로우면 쉽게 불러제친다? 천만에. 가락이 단조로우면 그 속에 담정이 있어.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소리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야. 얼씨구나 절씨고 하이. 얼씨구나 절씨고 구. 하지마. 내가 말했잖아. 그런 거 아니라고 깨끗하게 해야 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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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습관이 돼가지고. 구. 꺽 누르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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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음처럼 구. 구. 그렇지, 그렇게 가. 꺽 누름이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시 도시
꺾는 놈 있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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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게 꺾어줘. 그게 한 음이 아니야. 두 음인데 한 음처럼. 그렇게 꺾는 거야. 그렇게 이 판소리에서 꺾는 음은 뭐 이렇게 해서 여기 꺾는 거야. 아주 심플하기지만 한 음이 아닌 두 음인데 묘하게 한 음처럼 들리는 그렇게 꺾는 거라고. 그렇게 정교하게 꺾어줘야 돼. 그게 지금 여기에서 꺾는 음이야.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굿! 돈 봐라 돈 봐라 하이! 돈 봐라 돈 봐라 그렇지! 잘난 사람도 못난 돈 하이!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구가는 술래 바퀴처럼 맹상구가는 술래 바퀴처럼 둥골 생긴 돈 둥골 둥골 생긴 돈 생살지고는 헐 가진 돈 생살지고는 헐 가진 돈 지고는 헐 지고는 헐 그렇지 지고는 헐 가진 돈 지고는 헐 가진 돈 부귀 공명히 붙은 돈 이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아나돈아 긴장 아나돈아 거기서 끊으면 긴장이 죽어 얼씨구나 돈 봐라 굿 이제 돈타령에서 이 흥보가를 이제 그 감을 찾았다 인자 찾았어 그렇게 내가 말한 게 그거야 그거를 유지하면서 짱짱이 팽팽하니 긴장을 해가지고 유지하면서 땡기라고 그렇게 불러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동안에요. 노래가 이 노래가 퇴직한 거야. 퇴직한 거야. 도둑숨을 쉴 때가 그러니까 도둑숨 많이 없네요. 도둑숨을 쉴 때 쉬고 나서가 문제야. 아, 쉬고 나서. 쉬고 나서 그 긴장을 다시 그 세기와 그걸 다시 찾아서 그 업대로 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쉬면 그걸 유지하 끊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끊어도 그 긴장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포물선이 된다고 본의 아니게. 근데 딱 가면은 여기서 숨 쉬고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가야 돼. 그냥 이렇게 가는데 쉬면 여기서 잠깐 쉬었다 그냥 그대로 이어져야 돼. 그럼 어디 갔다 이제느냐에서는 도둑숨을 쉰다면 어느 부분이 어디 갔다 갓. 그렇죠. 네. 갓에서 치는 거야. 숨 쉬라고? 갓. 쉬는 거야. 아, 예. 살짝 쉬는 거야. 어디 갔다 이제 오느냐. 아, 이제 오느냐는 하지 마요 그러면. 쉬어도 그 긴장은 아, 유지해야 돼. 유지해야 이제 오느냐. 땡기면서. 아, 활주를 안 놔두네. 아, 시위를 그냥 당긴 채로 계속 가야 돼. 아, 야, 오늘 배우니까 또 틀리네. 돈타령이. 그래서 이제 너무 쉽게들 돈타령을 너무 쉽게 하니까 아, 네.
이제 이걸 바로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고급지게 해야 되겠다. 돈 타령을 해도 고급지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것도 어디 말씀드리고. 어디 갓 걸으시네. 그러니까 프로들이 소리할 때 저기 봐, 너무나 부드럽게 하니까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숨을 안 쉬기는 뭐예요? 훨씬 여러분들보다 숨 많이 쉬어요. 엄청나게 숨을 많이 쉬어요. 많이 쉬고 계속 에너지가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숨이 이 노래의 에너지거든요. 노래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인 숨에 있어요. 근데 그 숨을 항상 숨이 남아있어요. 우리 소리하는 사람들은 헉헉 되면 끝나버린 거예요. 목도 다 갈아버려요. 이게 호흡이 항상 남아서 가려면 그만큼 뭐를 해야 돼요? 많이 채워야 되죠. 소진하는 것보다 채우는 게 많아야 되니까 그만큼 그 무슨 소리야? 도둑숨을 많이 쉰다는 소리야. 눈치 안 채이게 기교 있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에너지를 충전하면서 가는 거예요. 차가 달릴 때. 근데 너무나 스리키하게 하기 때문에 저기 뭐야 우리가 숨을 쉬는지도 모르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교, 테크니컬하게 숨을 쉬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한 번 더 한 다음에 우리가 흥타령이라든지 아니면은 거시기를 우리가 안 했죠. 옛날 민요요? 아니 옛날 민요는 당연히 해야죠. 근데 이제 옛날 민요는 수업 시간 중에 프리뷰로서 할 거예요. 프리뷰로서 할 거고 본 메인에서는 돈타 저기 흥보가 하고 저기를 나가는 거예요. 저기 육자백이 시리즈 중에서 메들리에서 나갈 거예요. 그게 이제 긴 그러니까 육자백이를 할지 자진 육자백이를 할지 흥타령을 할지는 횡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흥타령만 쭉 빼오고 뭐 개구리만 쭉 빼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기 뭐야 흥타령인가 육자백이에서도 하고 어쩔 때는 자진 육자배기로 어느 주는 가고 어느 주는 저기 뭐야 흥타령을 가고 어느 주는 개구리를 가고 어느 주는 삼사는 발락을 가고 이런 식으로 횡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할 거예요. 계속 한 저기만 하면은 이제 육자배기하고 자진 육자배기랑 다 이제 나중에는 뒷전이 되거든요. 뒷전이 되면 연습도 못하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다 횡으로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우는 것을 하겠어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이거 해본 다음에 넘어가는 것으로 합시다. 다시 안일이부터 한번 해볼까요? 다시. 어찌 떨어보 놨던지 어찌 떨어보 놨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구만냥이라. 구만냥이라. 그렇지.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돈이 일만 구만냥이라. 안일이를 책읽듯이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안일이는 휘리리 뽕 하고 읽어도 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멋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소리의 연장선상이니까 음조를 그대로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떨어보 놨던지 어찌 떨어보 놨던지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쌀이 일만 구만 석이요 돈이 일만 구만 양이라 구만 양이라 구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오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러오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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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리대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그 보리대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흥보가. 돈 한 캐를 들고 노는 디. 돈 한 캐를 들고 노는 디.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돈. 하이. 잘난 사람도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 구걸어술래 바퀴처럼. 맹상 구걸어술래 바퀴처럼. 둥구홀 둥굴 생긴 돈. 둥구홀 둥굴 생긴 돈. 생살지 원어얼 가진 돈. 생살지 원어얼 가진 돈. 부귀 공명히 붙은 돈. 부귀 공명히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이놈의 돈아. 얼씨구나 돈 봐라. 그러지 그렇게 해야 돼. 어디 갔다 해서 아 숨을 쉬어야지 또 어렵네. 쉬어야 되는 거야. 가대서. 자 그러면은 예. 이제 다음 주에 아마 이게 마무리가 될 것 같고